볶음밥 말고 이따가 만두 나올 거예요. 만두. 아, 우리 영훈이 밥을 너무 잘 먹어. 영훈이 잘 먹었어요. 이 너무 맛있어서 숨 쉬고 있는 거야. 다 먹었어? 예, 다 먹었어. 너야 저렇게 말했다고? 이 도시에 보고 싶은데. 여원이 배고파요? 빨리 먹고 싶어. 이번에 한국에서 여원이가 런쌩 띠츠 라이 타이완. 근데 진짜 너무 귀엽죠? 어떻게 너무 귀여워. 그래서 대만에 처음 온 여원이에게 타이완 요리를 체험시켜주려고 이렇게 식당을 한번 같이 가봤어요. 네. 거스 짤짤이 되게 재미있는 반응이 나와가지고 오늘 한번 공유해보려고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보여 이거? 여기?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아아 들어갈까? 야, 야. 잘 만든지? 응.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던져. 어, 여원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그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던져. 이렇게. 여원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뭘 먹을까 고민하면서 식당을 찾는데 딘타이펑에서는 주방을 이렇게 공개해 놓잖아요. 한국에는 이런 구조의 식당이 거의 없으니까 이 한국 샤오펑유가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 现场就可以看到里面在做什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엄청 뭐 만들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완전 시선을 완전 뺏겨버렸어. 그래서 다른 식당을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첫 번째 식사를 이제 딘타이펑에서 하게 됐습니다. 가보자. 일로와. 일로와. 밥 먹으러 가자. 방금 저 빵 먹을 거예요. 그래? 응. 여기 만두 먹고 싶어. 만두 먹고 싶어? 만두 먹자. 어? 만두 먹을 거야. 만두 먹고 싶대. 어, 진짜? 두 개. 두 개. 샤오롱바오 두 개? 어, 샤오롱바오 두 개. 영원 샤오롱바오 몇 개? 두 개. 두 개? 알았어, 두 개 하고. 세 개. 만두 먹을래. 위에 이렇게 꽃 모양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동그랗게? 어, 엄청 예쁘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먹고 싶어? 응. 그거 이따가 지금 삼촌들이 만들고 있어. 그래? 배고파. 어, 잠깐만 기다려요. 아, 맛있어. 매우 안 매운 거 바로 나와. 요니거 안 먹을 거야. 이거는 밥이에요, 밥. 요니 볶음밥 안 시켰는데. 볶음밥 말고 이따가 만두 나올 거예요, 만두. 그래서 첫 번째로 차오판이 나왔는데 영원이도 빤이 하오샤오. 真的很好笑. 띠즈칸따오 차오판도 쓰고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기대 없어 보여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오판의 비주얼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거스짤짤이 요 반전. 여원아 나왔어. 응. 여원아 나왔다. 여원이 열어볼까? 여기도 왔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아, 누구야 여원아? 여원이 뭐 먹고 싶어? 이거. 이거 먼저 먹고 싶어요? 응. 알았어. 탕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볶음밥 먹을래? 아니. 아니? 맛있어? 맛있어, 엄청. 그럼 여기 먹을게. 조금 먹을? 우리 맛있어, 좀 풍성한데?
괜찮지? 맛이 괜찮아? 이 너무 맛있어져 통 쉬고 있는 거야. 여기 더 줄까 봐? 볶음밥. 볶음밥? 응. 알았어, 볶음밥 더 줄게. 너 나 이거는 하나도 안 뜨고. 그래? 밥 내가 안 시켰다고 할 때 언제고? 여기 잘 먹었어요. 우와. 처음에는 이제 비주얼만 보고 볶음밥 싫어한다고 안 먹을 거라고 했던 영원이가 완전 센노 차반. 그래가지고 그 큰 차반을 진짜 거의 혼자 다 먹은 것 같아. 와, 애는 그 차반 또해. 어, 진짜 많았는데 그거를 그 작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열심히 긁어 먹더라고. 그러게요. 영원아, 아까 어떤 거 맛있었어? 볶음밥. 볶음밥 맛있었어? 만두는 어땠어? 맛있었어. 맛있어? 볶음밥이 더 맛있었다 하지만. 볶음밥 영원히 다 먹었네. 배부를 텐데.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다 먹었어? 예, 다 먹었어. 전에 갔던 데 가자. 가자. 다 먹었다. 맛있게 먹었어? 응. 아주 배부러해? 응. 그거 만드는 것. 만드는 거? 가볼까? 가보자. 만드는 것. 여기야. 오마지텐 총한국 라이더 스시의 샤오펑요 여원이와 함께 다이완도 딘탈펑을 첫 체험을 해봤는데 짤짤이 두 가지 점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이것을 익숙한 자판더스 후 정말 이걸 싫어했는데 한입 먹자마자 여기에 완전 빠져버린 거. 와, 완전히 빠졌어. 그리고 공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또 되게 재밌어하더라고. 그래서 밥 먹기 전에도 거기에 한참 동안 보고 있고 칩판 이후에 계속 거기에 한번 다시 가자고. 어, 그래도 그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진짜 엄청 재밌어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어요. 이야. 이야. 와, 저렇게 많이 했어? 저렇게 많이 했어? 우리 까마리 먹었어요. 저렇게 많이 했다고? 잘 만들죠. 응. 영원이도 해보고 싶어? 응. 영원이도 해보고 싶은데. 해보. 아까 여기 먹었어. 그쵸? 아까 여기 계속 먹으니까. 아까 영원이 여기 계속. 먹었어. 안녕해, 안녕. 안녕. 이제 갈까요, 하나? 응. 가자. 여기, 아이고, 이거 안 돼, 고양이야. 저거 볼래. 저거 볼래. 뭐예요, 저거? 황토기? 아니, 저거 음식 주는 일하고 있어. 그래? 우리 한번 가까이 가보자. 알았어. 어. 아이고, 이 고양이야, 이거야. 고양이? 여기 음식 올라가서 여기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래? 고양이 일하러 가야 된대. 지금 고양이 일하러 가야 돼? 저기 홍냄새 앞에 있는 건 고양이가 다 아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여기 고양이가. 고양이 안녕. 안녕. 가자.